앞두고 있는 화요일이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기분 좋게 시작하신 만큼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알찬 정보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도 출발할 때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름폭을 크게 보였었다가 장 막판에 갈수록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줬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시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보내온 시그널 어떤 사인이었나요? 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셨듯이 장 초반에는 3대 주요 지수 대체로 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갈수록 흐름이 나뉘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21%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주간 기준 2%가량 크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고의 한 주를 보냈던 만큼 이 정도의 숨 고르기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S&P 500 지수도 0.02%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그간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술주가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0.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한 3대 주요 지수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경우에는 크게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흐름들 보여졌는데요. 계속해서 하방력을 받는 모습 보이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나 살펴봤더니 이날 뉴욕 연준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다라는 부담에 시장이 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만큼 시장이 다시 한번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색깔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초록색이 상승, 빨간색이 하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Magnificent 7, M7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25%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1.76% 강세였습니다. 전거래일 하락했다가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토니 사코나기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교체 수요 그리고 AI 훈풍에 올라타면서 애플의 주가가 최대 주당 $1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최근 애플도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AI 전략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0.58%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1,200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텔 보시면 옆에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죠.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아일랜드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110,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이 넘는 이 지원금에 대한 협상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구글 0.36%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메타는 1.7% 약세였습니다. 아마존도 약세 흐름을 보였고 테슬라 는 2%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에 해고했던 이 슈퍼차저 팀의 인력들을 일부 재고용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특징주는 암 홀딩스입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 되겠죠. 이날 7.71%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내년에 첫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할 것이란 니케이 보도에 주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인데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독점해 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죠.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입니다. 좀 낯설 수 있는 기업인데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6년 만에 다우지수 편입 종목에서 퇴출이 되면서 좀 자존심을 구겼던 종목인데요. 88억 달러 규모의 영국의 부츠 약국 체인의 인수자를 찾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5.41% 오름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특징주 바로 밈주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이렇게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밈주식이란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은 종목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게임스탑에 대한 분석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던 밈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이 인물 중 하나인 포효하는 야옹이 로링키티가 이 3년 만에 게시물을 다시 올리면서 밈주식이 부활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으로 3년 만에 올린 게시물이 바로 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마치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이 사진 한 장에 밈주식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밈주식이죠. 게임스탑 무려 74.4% 폭등세를 보였고요. 거래량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밈주식인 AMC 엔터테인먼트도 70% 이상의 급등세로 정규 거래 마쳤습니다. 또 다른 밈주식이죠. 레딧과 로빈후드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로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시간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었죠. 미시간대의 1년 기대 인플레 3.5%로 6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날은 뉴욕 연은이 설문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달에는 2.6%를 기록했었는데 다시금 2.8%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이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압박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좀 자신감을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의 코멘트 함께 같이 보실까요? 수요일 발표, 그러니까 CPI 발표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에 접어들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를 질문하기보다 언제 할지를 질문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뒀던 시장인데 이 세스 카멘터,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있을 건데 그게 언제 할지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또 모건 스탠리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9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까지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을 알려주는 페드워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숫자들이 기준금리 그 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들이 FOMC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9월 18일 FOMC,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기존에는 5.25에서 5.5%였다가 5에서 5.25%로 한 단계 낮아질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49.6%에 달한다는 건데요. 원래 같으면 이 가능성 높긴 했지만 그래도 50%에 육박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갈수록 9월을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모건 스탠리가 올해 금리 인하 3번을 예상했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만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UBS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UBS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UBS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여름 분위기를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현지 시간 14일, 15일 이틀에 걸쳐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엔비디아는 5월 22일 현지 시간 기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향후 2주간의 일들을 통해서 여름의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당장 앞둔 지표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계속해서 빠르게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1% 오르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1.4% 내림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월요일장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2020년 economy and consumer has been dealing with 20%+ price increases over the last 4 years. Inflation's gotten down to 3-handle, but it's going to be incredibly difficult to get to the Fed's magic number, which is 2%. So we're looking at 3%, potentially 4% annualized inflation to come out on Wednesday, and the Fed to have a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lower interest rates this year. So we could see a prolonging a higher for longer for at least the next 12, if not 24 months. So we see the middle of the curve, 3-year out to 10-year treasuries being too low. We think those are going to rise back towards their 5% levels that we saw in the fall of 2023.